최근 모로와의 대결전에서 패배한 오공 앞에 스피릿의 컨트롤을 이기며 등장한 베지터의 모습은 흡사 드래곤볼 Z 시절 오공이 심장병으로 인해 인조인간 19호에게 쓰러지자 슈퍼 사이어인을 터득하며 위풍당당하게 등장한 베지터의 모습이 떠오를 정도로 베지터는 무의식의 극이 징조 오공을 쓰러뜨린 모로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렇게 이번 베지터와 모로와의 전투가 그려질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60이라는 신생 베지터라는 제목으로 또 한 번 전투 스케치가 몇 컷 선공개가 되었는데요. 먼저 공개된 스케치를 살펴보면 슈퍼 사이어인 블루 진화로 변신한 베지터가 모로에게 뉴타를 날리자 튼튼한 육체를 자랑하던 모로조차 타격을 입는 듯한 모습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 상황을 지켜본 오공은 물론 오방과 피콜로, 인조인간 17호, 18호까지 모두 놀라합니다. 이어 계속해 베지터는 모로에게 연속 공격을 날리고 모로는 징조 오공과의 전투처럼 베지터의 힘을 파악하려는지 베지터의 공격을 허용해줍니다. 하지만 이내 모든 파악이 끝났다는 듯 모로는 여유로운 표정을 보이며 베지터를 공격하자 베지터는 모로의 강한 공격에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모로의 품으로 파고들어 육탄전을 벌이게 됩니다. 곧이어 모로는 단순히 공격만 하는 베지터에게 실증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제대로 된 공격으로 끝장내려 하자 일순간 베지터는 무의식의 그기처럼 모로의 공격을 빠르게 회피합니다. 한편 그 모습을 본 오공은 베지터의 달라진 모습에 화들짝 놀라는 모습으로 드래곤볼 슈퍼 코믹스 60이라 선행 전투 스케치가 끝이 납니다. 분명 모로는 무의식의 극이 징조 오공조차 압도하는 전투력과 강인한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힘에 대해 블루진화 베지터였더라면 모로의 상대가 될 수 없었겠지만 스피릿의 컨트롤을 통해 본래의 힘을 더욱 이끌어낼 수 있게 돼 강인한 모로에게 뉴타를 허용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또한 베지터는 일전 천사 우이스와의 수행에서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받게 되었는데 이번 야드레트 행성에서의 수행 중 자신의 한계를 돌파했다면 오공처럼 신의 기술 무의식의 극이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무의식의 극이에 다다를 수 있는 공격 회피 능력까지 습득했을 가능성도 꽤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로의 공격을 회피한 모습에 오공이 화들짝 놀랐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스피릿의 기술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베지터가 모로의 공격을 일정 부분 회피하며 자신의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다면 징조 오공과는 다른 양상으로 모로를 위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